이용준 선수를 만나게 될지는 또 모르겠지만 이게 KBSN이 중계했던 바로 대동연배 고기하고 결승전이에요. 아, 2007년도 눈물 왕자라고 예. 별명이 붙은 그 경기네요. 그리고 네. 다시 돌아와서 타드로치 현재까지 성공한 케이스예요. 잡아냈습니다. 과중하죠. 과중을 떨어진 안타. 1루자 성적은 3루까지 향합니다. 오늘 말 DT의 이영종. 사실 본인이 자비로 수술을 하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LG 구단에 가서 정말 야구하고 싶어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이영종. 예, 예. 얼마나 정말 절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용종 선수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